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주제는요. 네. 6월생 출생의 비밀입니다. 네, 6월. 주제 이렇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음력 6월 분들은 이제 미월생이죠. 미월생 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미월생 분들은 꾀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좀 인내심이 부족한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잘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진행을 잘 못해. 그래서 이 부분만 잘 고쳐진다면 말년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지으시면은 본인이 목표한 바를 성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허영심과 급한 성격 때문에 내발등을 찍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걸로 보여지고 배우자 운에 있어가지고는 그리 좋은 분들이 없어요. 미월생 분들은. 그래서, 부부 생활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결혼을 하고 나서 조금 그렇지만, 주말 부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부부가 해로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만나고 있으면 안 돼. 미월생 분들은.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지내는 게 오히려 좋다. 그리고 겉모습은 굉장히 조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면이 굉장히 냉정한 분들이 많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서 그래요. 신경이 예민한 분들이 많고 이유 없이 아픈 분들이 많아. 그래서 신병을 잘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월생 분들을 보면. 그리고 인덕 또한 조금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월생 분들은 인간관계나 인덕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 미월생 분들은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미월생 분들은 초공양이나 아니면 등공양 이런 걸 하면은 아주 좋아요. 가까운 신당이 있거나 아니면은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초발원이나 등 공양을 이렇게 하시면서 사시는 게 아주 미월생 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미월생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손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봤을 적에는 미월생 분들은 돈 관리가 조금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다 아니면은 장기간으로 돈을 많이 모았다 이래도 단기간에 그 많은 돈들을 다 쓸 수 있는 분들이 미월생 분들이야. 그러니까 돈 관리가 그만큼 안 돼요. 미월생 분들이. 그래서 평소에 돈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자수성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전에 인덕이 좀 없는 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자수성가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활동성이 있는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분이라도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월생 분들은 직업군을 선택을 할 적에 활동성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갖거나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미월생 분들의 그런 건강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위장장애가 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폭식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시간을 정해서 끼니마다 잘 드셔야 돼. 소식하셔야 되고 이렇게 미월생 분들 보면은 이제 아침 점심만 내내 굶다가 저녁 때 막 한 번에 막 폭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월생 분들이 위암이 많아 보면은. 그래서 위암 조심하셔야 돼요. 규칙적인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또 써야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있잖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미월생 분들은. 왜 그러냐면
또 게으름이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안 움직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잘 하시고 식사 습관을 잘 이렇게 지키신다면은 건강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미월생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